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얼음 색깔이 어때요? 하얗지? 이렇게 얼음 색깔처럼 하얘서 때가 안 묻었었어. 그런데 인간들 만들어주셨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어? 잘못을 했어? 안 했어? 잘못을 했어요. 했어. 어떤 잘못했어요? 환경을 나쁘게 하고 네. 사람들이랑 막 싸우고 환경을 나쁘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잘못을 하면 어때?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거야.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럼 용서를 빌잖아. 그치 친구야? 네. 죄를 저지르면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 나사에 박혔어. 맞아요. 나사에 박혀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로 우리가 하나님이랑 어떻게 됐게 다시? 사이가? 사회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 어디 갈 수 있지? 천국? 맞아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 것 같아?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거.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지금 여기서 먹지 못하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이 금은보화가 엄청 많을 것 같지? 네. 천국은 이렇게 풍성한 곳이야. 부족한 게 없는 아주 아주 풍성한 곳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풍성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아, 겁나.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이랑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 예수님 믿을까요? 네. 좋아요. 예수님이 믿기로 고백했으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거 맛있게 먹고. 나도 먹을래. 얘는 빨개요. 같이 먹어. 빨간 느낌처럼. 같이 먹고 우리 옆에 가가지고 우리 삼촌. 맛있어.